안녕하십니까, 풀버드의 통기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세고비아 기타를 들고 찾아뵙는데요. 명품 기타 중에 입문용 기타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입문용 기타의 세고비아 지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고생이 많으시는 우리 선미님. 지금 세고비아 기타를 안고 계신데요. 네. 자, 한번 우선 사운드부터 듣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요? 이렇게 소리만 딱 들어봤을 때. 예. 사실 조금 따뜻하기도 하고. 네. 사실 울림이 막 좋진 않은 걸로 봐서는. 네.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이거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문용이라서 이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10만 원 초반대로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세고비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정말 이름 있던 브랜드였고요. 지금 입문용으로 많이 찾으시는 모델들이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잘 나가는 게 데임, 여러분들 많이 찾으실 거예요. 데임이나 야마하에서 나오는 입문용 기타 이런 거 많이 찾으실 텐데 그것들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요. 가격 대비 성능비 이런 게 정말 좋은데요. 스펙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판은 스프루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프루스고요. 축구판이 좀 특이해요. 베이스우드라는 네. 목재입니다. 베이스우드 뭐, 선배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로즈우드밖에. 네. 뭐 뒤에 무늬 보시면은 좀 독특할 거예요. 네. 이게 베이스우드 무늬인데요. 베이스우드는 일렉 기타에서 아이바네즈에서 좀 많이 쓰이는 목재입니다. 그 목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베이스우드 특징이 이렇게 이펙터를 쓰잖아요. 그럼 네. 이펙터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베이스우드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줄을 갈거나 뭐 네. 이런 줄의 좀 특성을 좀 많이 따르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은 해보는데 이 목재를 왜 썼을까 생각해보니까 입문용에선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연주하는 소리를 그대로 예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기타 원음보다는 자기 소리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너트랑 새들은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헤드머신은 뭐 다이캐스팅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보여드린 스트럼 사운드 들어봤는데 이번에 아르페지오 한번 듣고 가실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선미님께서는 네. 그 처음에 기타를 시작하실 때 어떤 네. 걸 사용하셨나요? 저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기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친구가 가져와서 네. 네, 먹어버렸는데 들고 사라지는 거야. 네,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가져갔어요. 저도 그때 한 14만 원짜리 샤벨이었던 것 같아요. 샤벨 기타라고 처음에 기타 살 때 원래 막 예. 까맣고 빨갛고 막 그런 기타 막 되게 예. 선호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예. 외관상 전 이 픽가드도 달린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픽가드가 기스 많이 나고 처음에 막 칠 때 몰랐어요. 전 몰랐었는데 픽가드가 뭐 저 디자인 때문에 붙여놓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걸 추천할 만한가요? 지금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저렴한 기타다 보니까 네. 줄도 아마 저렴한 거를 쓴 것 같아요. 네. 줄만 바꿔도 되게 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네. 되게 손도 되게 편해요. 지금 때 네. 액션도 낮고 좀 편하게 돼 있고요. 네, 치기도 네,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네. 옆에서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림은 그렇게 없는데요. 소리는 정말 기분 좋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소개시켜드린 모델을 DW055라는 모델인데요. 왜 온지는 잘 모르겠고 드레드넛 바디는 일반적으로 드레드넛 바디는 울림이 굉장히 좋은 바디고요.
마틴에서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굉장히 스탠다드한 바디입니다. 입문자용으로 추천해드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도 세고비아 기타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세고비아의 DW05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